안녕하세요. 하브루타 미술 교과서 저자 권태남입니다. 저는 하브루타 미술 교육 브랜드 요즘아트 대표로 있고요. 현재는 요즘아트 브랜드인 하브루타 미술 교육으로 지금 교육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부터 미대를 졸업하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현장에서 한 10년, 10여 년 동안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미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이제 아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 후에 한 5년 정도의 경력 단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었고 이제 그랬지만 우리 아이를 보면서 힘을 내고 처음에 딸아이 친구 4명으로 이제 홈스쿨을 시작을 해서 한 개원 한 1년 만에 200여 명 정도의 크게 아주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브루타 미술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200여 명 이상의 이제 지금까지 한 1000여 명이 넘는 학부모님들이 저희 이제 교육원을 거쳐갔는데요. 이미 그 정도로 이제 하브루타 미술 교육은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검증이 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브루타 미술 교육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하브루타 미술 교육은요, 이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인재로 키우고 싶으면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4차 혁명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디지털 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의 미술 교육원은 이제 아이들 그림을 테크닉적인 것을 좀 강조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는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학원은 미술 학원은 보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미술 학원은 정형화되어 있는 그림을 좀 그리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의 생각이 다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이를 교육하면서 저 또한 그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미술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많은 책들을 육아서들을 읽고 이제 아이에 관련된 이제 교육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브루타 미술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계를 지어서 이제 제가 미술 교육을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브루타 미술 교육에서는 한 가지 주제이지만 아이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또 100명은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100가지의 그림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특별한 그림 교육법이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궁금하신 게 하브루타가 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학부모님들도 처음에는 하브루타가 뭐죠? 하브루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알고도 계세요. 뭐 하브루타 경제교육, 하브루타 토론교실, 저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좀 알려져 있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많이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럼 하브루타는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첫 번째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프로이드, 에디슨, 그 다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 마크 저커버그, 이렇게 이분들의 공통점은 도대체 뭘까요? 네, 이분들이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 모든 것을 이제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그들이 세계의 문화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어릴 그 이들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 하브루타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육 문화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반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문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들의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그 럽비라는 선생님과 함께 짝을 지어서 질문과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토론까지 연계되는 그런 이제 교육법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에는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모든 일반적인 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집안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그런 어떤 질문과 대화를 하는 방식 자체를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보통의 이제 그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그러시죠.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라는 어떤 이제 수동적인 질문을 하죠. 근데 이제 하브루타는 유대인 어머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니? 라는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브루타라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 하브루타는 왜 미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브루타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미술이 뭐 어떤 미적인 거에만 치우친다라는 거는 그건 아동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아이는 이 미술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 생각하는 힘, 자기만의 표현 방법을 배워보는 게 그게 바로 미술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이렇게 질문을 통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여러분, 창의력 다들 아시죠? 다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이제 용어죠. 우리 아이가 창의력 때문에 미술학원을 보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과연 창의력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정말 창의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관념적으로 창의력은 뭔가 색다른 생각 뭐요 정도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자, 제가 창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의력이라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우면서 유용한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내는 능력을 바로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 중에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100가지 생각 중에서 그중에 다 쓸모없고 좀 황당하고 그런 생각들도 있겠죠. 상상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지만 그 100가지 생각 중에서 한 가지 정도가 혁신을 일으키는 창의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의력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고 자발성을 들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모든 게 이제 자발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생각하기 싫어하죠. 무기력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 자발성은 유아동기의 언어가 미숙한 아이들이 이 창의력을 어떤 도구로서 가장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건 수만 가지의 재료와 수만 가지의 아이템이 있는 미술이 가장 적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의력을 논할 때 미술을 빼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하브루타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에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브루타는 우리가 이제 대화와 토론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고학년 친구들 또는 이제 성인들에서는 토론까지가 연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토론까지 가기 전에 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질문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생각을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생각을 날카롭게 합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이제 학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상담을 오셨어요. 이 아이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지금 만 4살입니다.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는 엄마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동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태어나서 먼저 만나는 사람은 엄마죠.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양육을 담당한 할머니 또는 동생,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아이들은 가장 쉽게 표현합니다.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것들이고 자기가 항상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4살, 3살 뭐 이렇게 되는 친구 이제 끄적거리기 하는 단계의 친구들한테 종이를 주워보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얼굴을 그리기,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동그라미가 이제 동그라미 전 단계는 앞뒤로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끄적거리기의 단계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원형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데가 이제 4세, 5세 친구들입니다. 이 4, 5세 친구들은 아빠를 이제 이 친구는 얼굴을 그리고 그리고 형태가 이제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도 그리고 귀도 그렸어요. 관찰력이 참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각 색깔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엄마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굴을 살색으로 연한 주황색이죠. 연한 주황색으로 색칠까지 했어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리고 다 그렸습니다 하고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노래에도 흥미가 금방 떨어지죠. 집중력도 짧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아이가 혼자서 완성된 그림이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놀고 있었어요. 다른 가지로 선생님이 보면서 누구야? 아빠예요. 아빠인데 아빠는 지금 뭘 하고 계시지? 라고 했을 때 아이는 고민을 합니다.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생각 프로세스가 지금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상태가 선생님은 아빠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아이는 보이지 않던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것은 발이에요. 요것은 발이고 이게 바로 손입니다. 손을 그리고 자, 또 무언가를 파란색 색연필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저건 뭘까요? 자, 이건 아빠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많이들 찔리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 5살 아이 눈에 아빠는 늘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빨을 좀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러더니 핸드폰을 그리고 그럼 아빠는 핸드폰을 그리고 다른 친구들 우리는 거기 누가 있어? 라는 질문, 또 다른 질문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이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그러더니 자, 동생도 그리기 시작했어요. 유정이라는 동생도 그려주고 엄마까지 그려줬습니다. 엄마의 얼굴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굉장히 밝게 채색을 해줬어요. 아이가 보는 엄마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음에 저 작품에서 이렇게 풍성한 작품이 아이한테 스토리로 연계가 되었죠. 자, 이것은 제가 처음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5살 아이한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뒀을 때 아이가 표현하는 능력은 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시작하면은 아주 작은 거죠.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종이를 더 주세요. 또 뭘 그릴까? 친구도 그릴래요. 그래 좋아.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도 그려보고 싶어요. 갑자기 이제 자발적으로 성취감과 그 성취감으로 인한 자존감이 향상이 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자, 이렇게 우리는 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을 통한 생각 프로세스의 반복으로 아이는 창의적 잠재력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창의력이 아까 중요 요소, 자발성. 아이들은
모든 게 미숙해요. 뭐 인지 능력도 미숙하고 소근육 단계도 아직 발달 단계가 아주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미술이라는 도구는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되게 유일한 도구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시켰을 때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죠. 그 성취감을 통해서 또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게 이렇게 좋은 교육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뭡니까? 어떤 걸까요? 지금 내 아이는 그럼 다른 옆집 친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뭘 놓치고 가는 게 없는가? 미술 학원을 보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손가락을 못 그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자, 내 아이는 지금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따라 그리기는 잘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부족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어머님 상담 오셨는데 우리 아이는요 상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뭐 지금 너무 식이력이 좋아요 또래보다. 그런데 어머니 왜 그런데 미술 학원을 옮기시려고 하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근데 좀 창의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따라 그리기는 잘하는데 아이한테 종이를 주었을 때 스스로 뭔가를 그리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이런 경우의 친구들이 사실은 식이력 위주의 학원을 다녀서 부작용이 온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한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어머님이 상담하는 동안 친구에게 종이를 줬더니 이 친구가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더니 결국엔 30분 동안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죠. 왜? 상도 받았고 그동안 이 실력이 이 정도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 왜이 정도밖에 안 되지? 당연한 거죠. 아이는 아이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이 도와줘야지만 시작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혹시 대기 자녀가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자신감이 없는 아이. 자신감이 없는 아이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도. 자, 유형이 뭐냐면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요. 손으로 가리고 그림을 그리죠. 또는 종이를 주면은 종이를 아주 아주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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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작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또 이런 유형. 또이 친구는 엄마한테 항상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요. 자, 그런 친구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되게 친절하게 그려주시죠.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또 이런 친구들이 인지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보다 그림 더잘 그리네 하면은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그리는 걸 포기해버려요. 자신감이 없는 친구한테는 그림이라는 거는 잘 그릴 필요가 없어. 그림은 너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좀손좀 삐뚤삐뚤하면 어때? 선이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없어.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좀 똑똑한 친구들이 사실은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틀에 박힌 그림만 그리는 아이는 이제 사실 아이들은 이제 우뇌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때가 7세 이전입니다. 7세 이후부터는 좌뇌가 발달하죠. 좌뇌는 수리적인 거, 인지적이건 논리적인 두뇌가 발달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본 거, 그리고 일반적인지 아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거부반응을 좀 보여요. 그래서 7세부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는. 아, 7세 아이들은 벌써 머리가 딱딱해지기 시작했어. 정형화되기 시작했어. 땅은 꼭 평평해야만 돼. 하늘엔 구름이 있어야 돼. 항상 그런 그림들이 나와요. 틀에 박혀 있는 그림이죠. 6세 정도의 아이들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애예요. 그래서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그다음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6세까지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창의적인 그림들, 그 다음에 굉장히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그림만 그리는 아이가 있어요. 같은 그림만 그리는 아이는 꼭 있죠. 여자친구들은 공주 그림만 그린다던가, 남자애들은 공룡만 그린다던가. 자,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외부의 자극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었다면은 관찰하는 눈도 키워주고요. 자, 공주 그림만 그린 친구한테 우리 공주하고 옆에 누가 있어? 그 다음에 공주는 어디에서 놀고 있어? 여기는 어디야? 라는 질문을 계속 했다면 공주만 그렸을까요? 공주 그림 말고도 다른 것들을 더 풍성하게 그려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공주 말고. 나는 관심 있는 건 공주야. 예쁜 그림을 좋아하니까 여자친구들은. 그러니까 공주를 열심히 그려요. 열심히 공주를 그렸는데 옆에 친구가 너무 부러워해.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우리 또래 친구들, 6살, 7살 친구들은 공주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마저 그런 것에 열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이가 굉장히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술은 아이의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미술에 흥미가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가장 심각해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미 포기를 하고 오세요. 그런데 다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미술도 우리 뭐 창의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다던가 뭐 만들기 이런 거 싫어요. 전 좀 우리 아이가 조금 수준 높게 멋들어진 그림, 사실화적인 그림들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런 그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아동의 발달 단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미술만 전공하셔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작하신 분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요. 6살, 7살 아이들한테 대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 힘든 대생 연필로 명암 놓기를 하다가 보면은 지쳐버려요. 미술은 재미없는 거, 힘든 거. 실제로 이 친구는 옥스퍼드 대를 갔어요. 근데 이 어머님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돼지 엄마라고 하는 어머님이세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시고 아이도 그만큼 잘 따라와주고 모든 면에서 리더십이 강하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채원이는 미술만큼은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서 어떤 미술 교육을 시키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우리 애가 똑똑하니까 나는 그렇게 유치한 거 이런 거 싫고 멋있는 이제 고학년들이 하는 걸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아이는 결과는 미술은 정말 싫어요. 미술은 정말 힘든 거예요. 아예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이게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교육관을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내 아이의 미술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이제 최근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신학기여서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원에서 5살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사실은 또래보다 발달 단계가 조금 늦습니다. 소근육의 발달도 늦고요. 그래서 색칠을 할 때도 많이 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작게 우리가 얼굴과 몸과 몸통을 그리고 나면은 손을 그려야 되는데 이 손이 부채손처럼 이렇게 막 그린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소근육 발달이 완성기에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세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5살 때부터 지금 사실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러한 표현력은 조금 설툴지만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큰 친구예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해요, 항상. 나는 다른 친구하고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색감도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이 친구의 창의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미술이에요. 미술이 자기가 봐도 잘 그리지는 않아요. 가끔은 그런 뭐 잘 그린 여자친구들 거를 좀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표현하는 거가 선생님이 너가 표현하는 게 최고야 라는 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한마디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죠. 우리 친구는 사람을 못 그리네요? 미술학원에 보내셔야겠어요. 미술학원은 지금 5세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데 사람 하나 못 그린다고 미술학원을 보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사실 이 어머님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저희 교육원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말 한마디에 어머님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까지 뭘 잘못했나? 저한테 상담을 해서 오셨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큰 그림을 보고 오신 거 아니세요? 저희 학원이 아이한테 준서에게, 그 친구 이름이 준서입니다. 그 친구에게 손을 잘 그려라, 삐져나가지 않게 그려라, 사람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 아이가 지금까지 미술의 흥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어머니, 미래는 준서 같은 친구들이 경쟁력이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AI가 다 합니다. 그러나 준서처럼 독창적인 생각,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게 미숙할 뿐이지, 아직은. 모든 게 아직 발달 단계가 아직 좀 느리죠. 아직 2학년이면. 더군다나 남자친구고. 그런 거지. 이 친구는 미래를 보고 미래의 지향적인 어머님이 교육을 잘 선택하신 겁니다. 어머님이, 아, 원장님, 아, 제가 잠깐 흔들렸는데 제가 다시 마음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가지 또 질문한 게 있었어요. 혹시 그 담임 선생님이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맞아요. 60대 정도 되시는 이제 정년을 얼마 안 두신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육자들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현장에서도 조금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브루타 미술 교과서를 출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그림은 재진이란 친구가 처음 원에 왔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우리 가족 식사 시간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졸라맨이죠. 자, 첫 그림은 식사를 하는 그 식탁도 라인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눈, 코, 입도 없어요. 그리고 졸라맨으로만 표현을 했고요. 색감도 아주 단조롭게 썼죠.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은 또 뭐였냐면은 굉장히 이게 지금 자신감이 많이 없어서 그림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어요. 자, 이 친구가 저희 원에 왔을 때 8개월이 지난 후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브루타 미술교육으로 변화된 그림입니다. 이 스토리는 뭐냐면, 어미닭이 저 멀리서 아기 병아리들을 위해서 지렁이를 입에 물고 달려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푸여 있는 봄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아이가 그린 겁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아이가 그린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바로 하브루타 미술 교육의 특성입니다. 아이는 자기의 자신감도 회복이 됐고요. 그 자신감이 회복이 된 부분은 필체에서도 느껴집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요. 그리고 컬러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썼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남다르죠. 저기 정면에서 뛰어오는 닭의 모습을 관찰하고 표현한 거예요. 병아리들의 모습도 표현하고요. 아직도 깨지 않은 달걀도 있습니다. 자, 색감도 다양했었죠. 같은 아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에디슨도 유대인이죠. 이 유명한 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창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라는 건요, 그냥 내버려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게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창의력은 단련하고 노력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기르면은 누구나 창의롭게 표현할 수 있고 창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쓴 책에도 이런 예시를 제가 들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봤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전배어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창의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의 그룹은 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그룹과 또 한 그룹은 시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시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갖고 이제 시작했던 그룹이죠. 그래서 같은 주제를 내줬는데 어떤 그룹이 더 창의적이었냐면은 바로 처음에 정보와 지식을 익히고 시작했던 시를 쓰기 시작했던 그룹이 더욱 더 창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어떤 이런 실험으로도 이제 밝혔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 연주가 중에서 콜트레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천재 재즈 연주가인데 그럼 그 사람은 천재인가? 처음부터 천재인가? 아니죠. 정말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재즈 연주는요,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음계가 엄청나게 진짜 다양하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외에 많죠. 사실 창의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미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 정보를 주고요. 지식을 채웁니다. 그 후에 아이들한테 내 것으로 연계해서 또는 창조해서 영감 얻어서 또는 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어떤 이제 교육원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이들이 창의로워되면 자유로워된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얕은 지식으로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창의가 아니죠. 방임이죠. 한 시간의 수업을 해도 아이들하고 얼만큼의 동기부여를 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선생님의 노력들이 아이의 결과물하고도 비례한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이나 또는 교사나 내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신다면 준비를 하시라고. 준비를 하고 그 많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아이의 창의력은 더 많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선행되어야 창의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브루타 미술에서 다른 미술과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뭐 바닥과제라든가 우럭이라든가 실제로 저희가 보고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실물을 공수해서 아이들하고 관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럭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도식화된 어떤 표현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전무늬, 등무늬, 물갈 키우기 모양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아이마다 다 달라요. 10명의 아이들이 10명의 수업에 똑같은 우럭을 보고 했는데 똑같은 무대를 보고 했는데도 다양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영상이거나 또는 요즘 많이 지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뭐 디지털 기기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입이 못하는 것들은 이제 모형이라든가 뭐 영상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보를 준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행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 생각과 지식, 정보의 통합이 곧 수행의 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브루타 미술은 그리고 뭐 수업의 준비 과정 뭐 여기까지가 하브루타인가? 그렇지 않죠. 하브루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브루타의 질문법이 동기부여 시간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아이들한테
프로세스를 적용시키느냐, 어떻게 더더욱 창의적으로 확장된 개념을 풀어주느냐, 이게 바로 질문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브루타 미술의 질문법이 체계적으로 프로세스화 되어 있어요. 자, 아이들한테 처음엔 낮은 질문에 로우 오더 수준의 낮은 질문을 합니다. 이 낮은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단답형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중간 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미드라고 해요. 그 중간 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 일반적인 단답형 질문에서 심화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추론, 상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력과 추론, 창의력의 시작점이 되죠. 미들 오더 단계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 오더라고 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질문은 이제 적용 질문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초신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면요. 초신성은 무엇인가? 초신성은 우주에서 별이 어때, 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쓰여진 용어를 한번 검색하게 되겠죠. 그걸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신성은 그러면 별이 폭발하는 거를 초신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초신성은 그러면 확장된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연계가 되냐면 이걸로, 이 에너지로 초신성이 이제 별이 폭발을 했을 때그 에너지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걸로 어떤 친구들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뭐 다른 뭔가를 좀 한다던가, 뭐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들로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한 장의 그림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그 지인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가 이제 미술 교육을 하고 있고 하브루타 미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한 미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그분이 직접 찍으신 사진인데 지금 이스라엘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저는 이 시간이 그냥 유치원이나 아니면 다른 국어 뭐 그런 어떤 다른 타 과목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술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그림책을 통해서 해왔었거든요. 아, 내가 하고 있었던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너무 반가웠어요. 이 작품은 토끼가 담요를 덮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애착 담요가 있었다고 해요. 그 애착 담요가 잃어버렸는데 그 애착 담요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애기 토끼가 잠을 자는데 덮어줬다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아이들의 어떤 감성도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내 물건이 누군가에게 좋게 쓰여지고, 유용하게 쓰여진다라는 어떤 인상적인 부분도 담겨 있는 책으로 동기부여가 된 거죠. 하브루타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저 작품도 7살 친구가 만든 작품이에요. 저 작품은 기린이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내 물감을 가져갔대요. 자기 파리태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쓰여졌느냐고 물어봤더니 원숭이는 재주가 많으니까 기린 친구한테 기린의 무늬를 그려줬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7살 친구지만 이 친구의 마음을 어머님들하고 어머님하고도 이제 공유를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너무 감동했던 작품이에요. 이 친구 작품은 초등학교 지금 이제 2학년 되는 친구가 그린 작품이에요. 이 친구는 여기에 보면 이제 좀 고뇌도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무엇을 잃어버리니 너는? 선생님 저는 영어책을 잃어버렸어요. 영어책 잃어버리고 싶은 책이었을 것 같아요. 영어책으로 파랑새의 지붕이 되었다고.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잃어버려도 될 물건 또는 어떤 물건이 너한테 소중한 물건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으로 표현해낸 작품이에요.
자, 이렇듯 아까 하나의 주제로 어디에 있을까라는 동화책의 하나의 그림책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아이마다 매 시간에 같이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다양하게 끌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미술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술 교육의 중요한 포커스죠. 저것도 애들이 이제 시계 있죠. 아이들 그 시계에 그걸 잃어버렸는데 이제 뭐 두더지가 뭐 훌라후프를 하고 있다던가 뭐 요것도 이제 리코더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곤충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뭐 이렇게 1층, 2층, 3층, 1층은 뭐 식료품, 그다음에 2층은 또뭐 다르게 사용이 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다 너무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유치부, 지금 초등부 정도는 이제 인지력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부 아이들 거를 하나 더 예시를 제가 이제 들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절한 악어씨라는 인성 동화예요. 악어는 외모가 되게 우락부락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악어. 악어는 이 악어가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고서 아이들은 이제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악어가 무섭게 생긴 악어지만 알고 보니까 나를 도와주고 몰래 와서 우리 집안도 청소해주고 이런 착한 악어였다. 악어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 있다가 식구들이 다 잠들면 잠든 밤에 나와서 가족들이 힘든 일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겉모습으로 보지 말고 진심을 보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어떤 편견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알려주는 인성 동화예요. 자, 이 동화를 읽고 아이들하고 동기부여하는 질문으로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들 지금 이제 밤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흑지를 썼어요. 흑지를 써서 표현을 했는데 이 작품은 이제 6살 친구가 그린 작품이에요. 모두가 다 잠든 우리 집의 모습이죠. 아이가 집안의 풍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가족 사진도 많이 걸려 있죠. 살곰살곰 이제 나오는 마루 밑에 있다가 살곰살곰 나오는 악어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자, 이 작품도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아이들이 표현한 건데요. 자, 악어의 표현법이 다 달라요. 그죠? 느끼셨나요?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악어의 무늬라든가 악어의 동작이라든가 필력도 다르고 컬러도 다 달라요. 자, 이 성격의 아이는 여자아이가 표현을 했다고 보여지죠? 세밀한 표현과 아기자기한 표현이 되게 독창적이에요. 1층, 2층으로 아마 나눠져 있나 봐요, 집이. 저기 아래에 아마 거실에서 이제 살곰살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친구가 자는 방이래요. 여자친구 방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적인 개념도 표현해 줬어요. 6살 친구인데 지금 밤에 지금 달과 별이 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 이거는 우리 친구도 공주방에 있는 침대 모습이죠. 캐노피 침대 표현까지도 했어요. 되게 시원시원하게 관찰을 잘했어요. 표현력도 좋고요. 이 친구는 이제 악어가 나와서 내 방이 되게 어질러져 있어요. 막 장난감도 놓여져 있고, 그죠? 블록도 안 치우고, 곰돌도 그냥 바닥에 놓여져 있고. 자, 이 악어는 내가 잠든 사이에 내 방을 치워주고 있는 모습이래요. 아이마다 악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다르게 자기만의 표현대로 한 거예요. 자, 이 작품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악어가 두 마리예요. 쌍둥이 악어예요. 이 그림을 그린 친구는 아마 쌍둥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쌍둥이 친구들은 무엇을 그릴 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쌍둥이를 그려요. 그두 개를 그린다던가. 자기네 집의 모습들을 되게 표현을 잘했지. 아직은 이제 악어가 아직 잠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루 밑에 지금 숨어 있는 모습이래요. 잠들고 나서 나오기 위해서. 바깥의 모습들을 보면 창문 밖의 모습이 지금 보이죠? 해도 있고. 아직 잠들지 않은 모습들, 가족들이. 자, 이 작품을 보면은 재밌는 게 아이들이 이 악어의 표현에서도 보면 다 개성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뒷모습의 악어를 표현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옆모습의 악어, 쌍둥이 악어도 표현하고요.
생각이 다 다르죠. 재밌어요.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드러난 작품들이 좋은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모두가 이제 잠든 사이에, 모두가 잠들었나 봐요. 침대에서 잠든 사이에 이제 자기 방에 악어가 나와서 이제 집안을 정리해 주는 모습이래요. 요거까지는 이제 아마 여기까지가 아마 6살 친구들이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제 7세 친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요. 자, 이거는 1층과 2층으로 넘어가면서 악어가 다 보이시나요? 저거 드럼 세탁기인 것 같아요. 그죠? 빨래를 도와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어? 라는 질문에서 아이들은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마 세탁기, 빨래하는 걸좀 힘들어 하셨지 않았을까. 아이는 이제 표현을 했죠. 널려져 있는 빨래들, 빨랫감들, 얘는 이제 세탁기에 올라가지고 이제 빨래를 정리해 주려고 오는 모습이고요. 이 친구는 인지력도 되게 좋은 친구였고요. 이제 책에 친절한 아거씨라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책 있죠. 그 책에서 나온다는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책에서 슬금슬금 나와서 우리 집을 정리해 준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7세 친구들인데도 이렇게 쇼파를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디테일함이 달라. 그리고 공감각이 표현되어 있죠. 지붕, 천장, 그다음에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아마 정보와 지식을 선생님한테 아마 얻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네요. 7세 친구들은 더 표현력이 더 정확하고 또렷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잘 표현하죠.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설거지감도 되게 많고요. 아구가 설거지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깥의 풍경들도 재미있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100가지 생각, 1000명이면 1000가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부르타 미술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빠르게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AI가 모든 것을 인간보다 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경쟁이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을까요? 생각하는 힘이죠. 나만의 생각. 이제 나의 아바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아바타가 직접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죠? 집에만 있어도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아바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대요. 그 아바타들이 AI를 적용시켜가지고 일도 하고, 사무실에 가서 서류도 작성하고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시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나의 생각입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는 비결이죠. 나만의 생각, 필수죠. 자, 엄마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다. 지식 기반의 교육은 경쟁력이 없다. 그쵸? AI가 더 잘하죠.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창의적인 생각.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나만의 것. 나만의 독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역량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정보가 넘쳐요. 그죠? 미술 정보도 아이들이 검색만 하면 유튜브나 인스타,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자료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정말 아이들이 그림 실력도 혼자서 다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보면 다할수 있어요. 그림은 계속 반복해서 자주 그리다 보면은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육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기교는 이제는 앞으로 외면받습니다. 기교적인 수업은 지향해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7세 이전에 어머님들 뭐 공부방에 보내시고 학습에 매몰돼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7세 이전부터 그렇게 학습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정말 해야 할 때 무기력증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싫어지죠.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운에는 감성적인 거, 직감적인 거 이런 운에는요. 7세 이전에 두뇌가 개발이 된답니다. 그때 예술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음악을 듣는다던가, 음악 교육을 한다던가, 미술 교육을 한다던가. 예술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습적인 예술 교육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예술 교육에 집중한다고 해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가르치게 하려면 어릴 때 놀려야 된다고, 시컷 놀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7세 이전 아이들한테는 학습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발달은 인간에 대한 이해, 감성 그런 부분들의 교육을 더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1인 기업, 그러니까 혼자 혼술, 혼밥, 혼자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혼자 생활해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다 되죠.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감성이 더 중요하고 그게 바로 경쟁력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먼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이제 뭐 교육원에서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르죠. 이렇게 아이의 성향이 뭐 어떤 친구는 적극적이기는 하나 근데 되게 지루함을 느껴서 집중력이 짧은 친구 그리고 이제 성격이 급한 친구라든가 또 꼼꼼하지만 느린 친구 그다음 고집 있고 주도적인 아이인지 또 소극적이거나 속적이긴 한데 굉장히 지구력이 좋은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아이한테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미술에 있어서도 이제 적기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4세 이전에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초등부에는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성인의 미술 교육은 또 다른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는 잘 모릅니다. 요즘에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요. 아이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험해보고 경험을 해봤는데 싫은 거는 안 되죠. 근데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 싫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보기 이전에 한번 경험해봐. 경험해보고 그때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이제 전문가의 교육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포커스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어머님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어머님들이 전공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 많은 자료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이제 정보가 넘쳐나요. 어머님들이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브루타의 프로세스를 적용시켜가지고 아이하고 생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너 생각이 뭐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